여기가 옛날에는 바다였습니다. 바다. In 1969, 8, 8, 8. 아, 진짜 이쁘게 자르는 식당. 야. 여성분들 너무 뭐. 저희가 아직 홍보를 못해요. 아. 유튜브를 한번 찍어야 되겠다. 그러게. 네. 이따 돌아보고서 유튜브를 한번 찍어야 돼. Is it not heavy? It's okay. Yeah. 여기가 옛날에는 바다였습니다. 바다. In 1969, it was a sea. 69. 그리고 이제 바다와 섬이 있던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섬과 섬 사이를 흐르는 바다. It looked like that. Yeah.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웰컴 가든을 맞이 정원으로 만들면서 과거에 여기가 바다였던 걸 그대로 재현을 해서 산이정원 옆에 섬이 네 개 있었습니다. 이 솔라시드에 그 네 개의 섬을 그대로 요 랜드 쉐입을 따서 요 아일랜드 정원을 만들어서 그거 여기에 남도의 식물들로 맞춰서 그대로 과거가 여기가 어떤 땅인지를 입구에서는 재현을 해서 they try to remember the appearance at that time. So they made a same kind of the same, like this. So, yeah. The first, second, and third, fourth island. Yes. Yes. 그래서 그리고 여기 식재되어 있는 식물이나 패턴은 그래서 여기 바닷가에 잘 자라는 네이티브 식물들하고 또 약간 형태들이 그런 파도나 물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So the ecosystem is main like just like in old days it's suit for the island at the time and it shows the same appearance like before.